난 학교에서 아크 용접 실습을 하고 있었다. 아크 용접은 3000도에 육박하는 초고온으로 철을 녹여 가공하기 때문에 실습실은 언제나 불구덩이 지옥불마냥 뜨거운 더위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다 난 너무 더워서 용접 마스크를 벗고 땀을 닦다가 모르고 맨눈으로 친구가 실습하는 용접의 불꽃을 보게 됐다. 순간 눈이 뜨거워지면서 잠깐 동안 앞이 하얗게 보이긴 했지만 잠시 쉬고 나니 괜찮아졌고 곧이어 수업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평소 난 시력이 안 좋아서 콘택트렌즈를 끼고 있었는데 집에선 안경을 쓰기 때문에 렌즈를 뺀 순간 주위는 칠흑같이 어두워졌고 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됐다. 한 학생이 학교 지하 도서실에서 책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학생이 책을 찾고 있는 사이에 담당 선생님은 자물쇠로 문을 잠그곤 돌아가 버렸다. 오늘은 방학식을 한 날, 그러므로 개학식까지는 나갈 수가 없게 됐다. 하지만 학생은 무서워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책들이 한가득 있었으니까. 그리고 매일같이 학생은 일기를 썼다. 시간은 흘러 개학식을 하고 담당 선생님이 지하 도서실에 갔는데 그 학생은 이미 죽어 있었다. 그리고 학생이 쓴 일기를 봤는데 난 전혀 무섭지 않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있으니까. 다만 딱 하나 무서운 건 열쇠구멍으로 훔쳐보던 눈이었다. 내가 맨눈으로 불꽃을 봤을 때 내 각막은 열 때문에 콘택트렌즈와 붙어버려서 렌즈를 뺀 순간 각막까지 같이 벗겨진 거였다. 담당 선생님은 일부러 학생을 가둔 뒤 매일같이 열쇠구멍으로 그 학생을 감시한 것이다.